보시사에서 나온 진공청소기입니다. GAS35M AFC라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 진공청소기를 구입했습니다. 진공청소기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서 구입했는데, 구입하기 전에 인터넷 등에서 이 GAS 가스 35M, GAS35M AFC에 대해서 그 성능 등을 좀 조회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용하신 분들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아마 우리나라에 2007년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지난 4월에 이 청소기를 구입했습니다. 구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사용기 같은 거, 뭐 개봉기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청소기에 대해서 개봉기니 뭐 사용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청소기를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해야 할 게 많이 있어서 그때마다 이 진공청소기가 아마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보시사에서 나온 GAS35M 청소기를 영상에 담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청소기를 구입하기 전에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사용기라 그러나요? 써보신 분들이 올린 글을 읽으면서 진짜 이 청소기를 구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달리 더 좋은 제품들이 없는 것 같아서, 물론 더 좋은 거 많겠죠.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근데 가격 대비 이게 마음에 들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사용해야겠다 하고 구했어요. 근데 그 제가 아주 어렵게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요, 어떤 분 사용자가 올린 글을 보니까 이 부분이 작동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뭐가 어려우냐 했더니 이 체결이 어렵대요. 이게 이제 각종 전동 공구와 연결되는 장치인데 체결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해보니까 잘 빠져요. 근데 그분은 왜 이거를 이렇게 어렵다고 글을 올려놨는지 모르겠네요.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빠면 빠지는데 잘 안 빠진다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잘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작업 도중에 막 끌고 다니는데 훌렁훌렁 빠지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아주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서 보고 이게 꼈다 뺐다 하기가 아주 불편하다는 글을 보고서 아 저걸 구할까 말까 망설였던, 그런데 사놓고 보니까 괜찮아요. 잘 빠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여기 있고 양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고 그냥 쏙 빼면 빠져요. 낄 땐 그냥 이렇게 눌러서 끼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호수의 길이가 사용 설명서에 보면은 5m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클러 봤는데 5m는 되는 것 같아요. 자로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탁 보면 저게 몇 m다 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5m 딱 되는 것 같더라고요. 눈 대중으로.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걸 사용하다 보면은 호수가 상당히 길어야 할 때가 있어요. 5m가 짧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청소기에 호수가 5m씩 되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분은 좀 짧게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또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 호수가 너무 길어서 쓰기 불편하다 그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호수 긴 건 그냥 잘라 쓰면 돼요. 제가 사서 보니까 그냥 잘라 쓰면 되더라고요. 이거 빼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있잖아요. 돌리면 그냥 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 호수가 나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도 나사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린 보통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조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수도꼭지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잠그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열잖아요. 보통의 볼트나 나사의 경우도 시계 방향으로 조여주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러줍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 그 반대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체결하고, 체결이 됐죠? 그렇게 연결해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나사나 볼트와는 반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호수가 길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필요한 만큼의 길이에서 칼이나 가위 등으로 잘 자르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다시 이거로 잘라진 부분부터 이거로 다시 체결을 해서 쓰면 되겠죠. 잘 돼 있어요. 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청소기 호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에 나중에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전동공구에도 이런 이게 브라켓 뭐라 그러죠 이거 레듀사라 그러나요? 하여간 뭐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계양사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청소기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연장이나 전동 공구들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 다 알아요, 누구나. 그러나 이제 모든 게 응용이거든요. 어떻게 응용했으면 좋다 하는 거를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진공청소기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체결하고 그죠?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너무 길다고 느껴지면 중간에서 잘라 쓰면 된다. 지금 보셨듯이 또 이 호수가 짧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비슷한 호수를 이런 방법으로 연결해 쓰면 돼요. 이게 보통 뭐 싱크대 호수입니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하나 구해왔어요. 사용하던 겁니다. 싱크대 호스 같은 거를 이렇게 연결하고, 그죠? 이렇게 돌리면 쭉쭉 들어가요. 그 다음에 테이핑하고 잘라서 또 반대 호스를 연결하고 테이핑하고 하면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쓰게 되면은 혹시 여기에 들어가다가 먼지나 이물질이 걸려서 여기가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넓은 호수를 한 번에 연결하는 방법이 더 좋겠죠. 호수가 짧으면 연결해 쓰시면 되고요. 5m 정도면은 웬만한 현장에서는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또 특별한 경우에는 5m도 짧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 말씀대로 왜 이렇게 호수를 길게 했냐, 쓰기 불편하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호수가 길어서 불편할 때는 필요한 만큼 잘라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체결하는 것도 굉장히 쉽더라. 저 사실 이거 구입하기 전에 굉장히 망설였어요. 그 글을 읽어보고 저게 정말 저렇게 어려운 걸까? 힘든 걸까? 그래도 나는 남자고 기계도 잘 다루고 이런 부속품도 잘 다루는 솜씨가 있으니까 일단 한번 구해보자. 그리고 진짜 과감하게 질렀습니다. 구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기 편해요. 뭐 성능이 어떻다 저렇다 하는 거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써보니까. 사무실이나 좀 넓은 공간에서 청소용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 사무실에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바깥에 나가서 복도도 청소하기도 하고 합니다. 소음이 그렇게 크다고 하지만 그 정도 소음이면 진공청소기 사용할 만합니다. 흡입력은 물론 무척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전기를 꼽고 스위치를 눌러서 보여드리고 하는 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동영상은 인터넷상에 많아요. 저는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누르고 빼면 싹 빠진다. 잘 빠진다. 사실 이거 잘 안 빠지고 잘 체결이 안 되고 그러면 정말 귀찮거든요. 근데 잘 빠져요. 다른 데 연결하는 것도 정말 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빠지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잘라서 이쪽 잘라진 부분에다가 이렇게 쓰면 호수를 짧게 쓸 수도 있다. 그분은 왜 그런 글을 썼는지 전 진짜 그 글을 읽어보고서 많이 망설였거든요. 그래서 또 혹시 망설이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기로 결심하고 오늘 첫 영상에서 청소기를 보여드리면서 요점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거는 동영상 많이 있으니까 동영상 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 청소기와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는 전동 공구 중에 저는 건설 현장,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동 공구들을 중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 건축 현장에 가보면요. 먼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일하시는 분들이 먼지를 다 흡입해 가면서 일을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도 함께 그 먼지를 흡입하게 되거든요.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에도 안 좋고 그 분진이 또 바깥으로 나가서 바깥 주택가나 이런 데에도 분진이 날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사실 건설 현장,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러한 공구 제대로 사용해 가시면서 깔끔하게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왠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몰라서 안 하시는 건지.
알고 있으실 텐데 그냥 편안하게 하려고 막 하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호흡기 질환도 생기고 힘들게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 나중에 나이 먹으면 병원 치료비로 다 나가고 하는, 그래서 뭐 의료보험 혜택 받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회적 비용이라 그러거든요. 사회적 비용이 많이 올라가면서 국민의 세금도 가중되고 의료보험료도 막 인상되고 하는 그런 요인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하실 때 분진 발생하지 마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일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청소기 말고 다른 청소기 또 많아요. 가격이 비싸서 청소기를 못 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임대하시면 됩니다. 청소기 임대해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일 임대하는데 5만 원 정도. 둥그렇고 막 2만 원 거 있죠? 스위치 막 3개씩 달려 있는 거. 그건 흡입 모터가 3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터 3개를 다 돌리면 아주 흡입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1일 임대하는데 5만 원 선입니다. 그런 거 임대하셔서 먼지 나는 작업 같은 거 하실 때 먼지 발생하지 않게 편안하게 작업 능률도 올라가고 작업도 편안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청소기 얘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장을 여기다 연결하면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응용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